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미나 강사입니다. 오늘은 도자기 앞접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받으신 흙을 꺼내 주시고요. 밀대 혹은 원통형의 병을 이용하여 사방으로 흙판을 밀어주세요. 밀으신 흙판의 두께는 0.7에서 0.8cm 정도입니다. 너무 얇게만 드시면 접시를 만들기 힘드시니 두께를 보시면서 밀어주세요. 밀어놓은 판 위에 원하는 형태의 앞접시를 먼저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원형으로 그려주셔도 되시고요. 하트 모양, 네모 모양, 세모 모양, 편하신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되세요. 저는 유선형의 모양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름칼을 이용하여 흙을 잘라내어 주세요. 흙을 잘라내 주실 때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장자리에서 칼을 대어 흙을 잘라 주세요. 잘라진 흙은 스펀지에 물을 꽉 짜내셔서 가장자리 부분을 다듬어 주세요. 다듬은 흙은 중간부터 떼내지 마시고 가장자리 부분을 살짝 일으켜 세워 전체를 떼내어 줍니다. 지금부터 접시의 벽을 세우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시의 벽을 세울 때는 흙가루를 밀어서 붙여서 올리셔도 되는데요. 오늘 배워보실 방법은 흙벽을 세워서 손가락을 이용해 올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흙 한쪽 면을 들어 올려 주시고요. 검지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런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너무 힘을 주시게 되면 흙이 너무 얇아지게 되니 살짝 집어 올리는 느낌으로 잡아주시면 되세요. 흙벽을 올리실 때는 손가락, 네 개의 손가락에 힘을 조금씩 주셔서 모양을 만들어 주세요. 한쪽 면을 다 만드시고 나서 반대편 모양도 올려주세요. 원형 형태는 한 바퀴 삥 둘러도 되지만 지금과 같이 살짝 각이 있는 모양은 한쪽 손으로 흙을 받친 후에 나머지 손으로 연결하여 흙벽을 올려주세요. 흙벽을 올리는 방법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손가락에 힘을 살짝살짝 주셔서 모아주시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각 있는 부분은 손가락을 받쳐주신 후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전 부분이 울퉁불퉁한 부분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다듬어 주세요. 하시는 도중 손의 열에 의하여 흙 부분이 살짝 갈라지는 것은 스펀지를 이용하여 물을 적셔 주시면서 다듬어 주시면 깨끗하게 다듬어지게 됩니다. 완성된 앞접시입니다. 재미있게 만드셨나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